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창원을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음악도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갈등도 음악문화활동을 통해 줄여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시성 행사로 변하진 않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배경은 통합 부작용 때문입니다. 문화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융합을 이뤄 통합 갈등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재단은 이를 위해 창원을 대한민국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이 벌어질 거예요. 시민들이 어디 그냥 거리에 나서면은 쉽게 그냥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건이 갖춰질 겁니다. 가을에 열리는 K-POP 페스티벌 같은 콘텐츠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입니다. 지역 음악계는 음악도시 추진은 환영하면서도 자칫 관주도의 전시 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이 지역 음악계와 충분한 교감 속에 나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그걸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문화도시다, 뭐 음악도시다, 음악도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놓은 계획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요소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시와 다른 도에 사지 않는 좀 더 차별화되는 음악학교라든지 음악원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시설을 하나 개발하고 음악도시라는 구호가 한때 반짝했다 사라지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마산해양 신도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633m의 관광타워와 이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사업계획이 제출됐습니다. 창원 관광타워 주식회사는 마산해양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안에 약 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타워와 해상 케이블카, 공연장, 레포츠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투자자를 모집할 용역업체를 선정 중이며 올해 말 최종 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4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5일 새벽 3시쯤 김해시 어방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손님과 다투다가 라이터용 기름을 바닥에 일부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가스요금을 받아본 주부들이 지난달보다 지나치게 가스요금이 올랐다며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살 조선영 씨는 지난 12월분 가스요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월분 요금의 2배에 가까운 25만 원이 나왔기 때문. 산후조리 때문에 2주 동안 집을 비우고 온수도 절약해서 썼지만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주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작년에 한 달 사용한 요금이랑 똑같이 나오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름대로 아끼고 아꼈지만 난방비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주부들의 불만들이 최근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33살 문지영 주부는 갖가지 노력을 했지만 난방비가 지난달보다 10만 원 넘게 많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갈 때 끄거나 잠그거나 지금은 좀 가스 틀기가 무서워요. 불만이 폭주하자 가스 공급 회사가 계량기를 긴급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 맞게 난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차이를 빠른 시간에 메우기 위해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단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출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게 바닥에는 이렇게 그 보온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실 생활을 많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카펫을 까신다거나 또 열 효율이 낮은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고 복잡한 보일러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괴로움에 이 학생은 교내 상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담교사는 상담 기록지 작성도 하지 않았고 학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려 결국 공황장애까지 앓게 된 초등학교 5학년생 A양. A양은 지난해 11월 초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교 내 상담실, 이른바 위클래스를 찾아 괴롭힘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상담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는 학교폭력 등 위기에 처한 학생의 조기 진단과 치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했지만 이 학교에서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그때 학교나 선생님들이 제 아이의 고충을 알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학교에서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부모한테라도 알렸어야지. 게다가 상담 뒤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에 수업 마치고 오느라 했는데 이 학생이 안 오니까 그거를 갖다 다시 정리했더라고요. 교육청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의 상담교사의 재계약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 부모들은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에서 쌍방의 다툼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기 위해 만나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추위가 풀리나 싶더니 다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동안 날씨가 무척 포근했던 터라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오늘은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사실 오늘 평년과 비교해서 기온 자체를 보면 큰 추위는 아닌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날씨인 만큼 나가실 때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양산과 부산에서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좀 춥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양산과 부산, 통영과 거제에서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진주 6도, 자천 역시 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앞바다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낮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요일 새벽 사이에 이 비와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녕군 도천면 도천 1구분여회 성은지 회장과 회원 10만 원, 밀양시 산내면 김종기 씨 10만 원, 합천군 용주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10만 원, 놀이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화정면 주부 민방위대원 10만 원, 유수경로당 회원 10만 원, 석천경로당 회원 10만 원, 남자 의용소방대원들이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령군 화정면 여자 의용소방대원 10만 원, 밀양시 내일동 용평 이통경로당 손진삼 회장과 회원 10만 원, 창녕군 창녕읍 이장협의회 10만 원, 여초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녕군 창녕읍 분여경로당 회원 10만 원,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당동마을회 10만 원, 수월리 용당소마을회 10만 원, 용당소 박종출 노인회장과 회원들이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가조면 월포마을회 10만 원, 의령군 부림면 입산경로당 10만 원, 입산마을 김재현 씨 10만 원, 대문동 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부림면 윤리경로당에서 10만 원, 수축마을 이만두 씨 10만 원, 함안군 산인면 양지경로당 10만 원, 합천군 청덕면 정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마리면 원마을 마을 김우군 이장과 주민 10만 원, 함안군 산인면 갈전경로당 회원 10만 원, 거창군 마리면 영신마을 박종갑 이장과 주민 10만 원, 밀양시 상남면 양림간 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성군 마면 공기마을 노인회 이일도 회장과 회원 10만 원, 합천군 묘산면 평촌경로당 회원 10만 원, 김해시 팔판마을 부영 3단지 경로당 허규태 회장과 회원 10만 원, 밀양시 상남면 이현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묘산면 교동 할머니 경로당 회원 10만 원, 합천군 청정면 송기마을 주민 10만 원, 밀양시 상남면 농촌 지도자회 10만 원, 합천군 묘산면 개동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청정면 송기경로당 회원 10만 원, 밀양시 상남면 미나식 씨 10만 원, 합천군 야로면 생활개선회 김성옥 회장과 회원 10만 원, 통영시 명정동 이구모 씨가 7만 6,01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주와 사천 지역에도 올 상반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이상이 근무하고 20개 이상 응급중환자실 병상 규모의 진주 사천권 응급의료센터를 올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권역응급의료센터는 창원 삼성병원 한 곳과 경상대병원, 진주제일병원 등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남지역 특성화고 출신 4명이 오는 8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는 창원기공의 박성재, 김승현, 한일전산여고 김은영, 삼천포공고 박준호 학생으로 모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남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가 나온 것은 200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